3년 뒤에 또 막 여러분 이제 24테라 5개 마이그레이션 합니다 막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제 예상이 틀렸네요. 아직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용량은 18테라 하드디스크 12개로 서버랙 증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서버랙 시리즈 영상은 뭔가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은 시놀로지 용량 증설을 할 계획인데 겸사겸사 최근에 설치한 맥미니의 용도도 같이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동안 가장 많이 바뀐 점은 1년 전 10기가비 스위칭업으로 교체한 이후에 사용하지 않았던 맥미니를 다시 설치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위칭 허브 바로 위에 1유닛짜리 거치대를 이용해서 한쪽에 맥미니를 설치해뒀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위로 레일 선반이 있는데요,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맥미니에 직접 접속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사용을 하려고 안 쓰는 플립북을 활용했습니다. 맥미니의 모니터와 키보드 터치패드 역할까지 모두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형태로 맥미니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용도는 다빈치 리졸브형 서버를 맥미니에서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무실 내 모든 자리에서 맥미니 다빈치 리졸브 서버를 통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고 원본은 NAS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클립을 끌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원본이 한 곳에만 저장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용량 낭비가 없어져요. 그리고 만들어진 공용 프로젝트를 어느 자리에서나 동시에 접속해서 이를 나눠서 처리할 수도 있고 혹은 순서에 맞게 바로 이어서 작업하는 식으로 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편집할 때 모든 렌더링은 개인이 사용하는 편지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리소스 활용도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인원 전원이 역할과 상관없이 전부 다 인터내셔널 컬러 아카데미 201 마스터를 획득했거든요. 시간 나는 사람이 먼저 컬러 그레이딩을 해두거나 또 원하는 룩이 있을 때는 버전을 만들고 함께 비교를 해보면서 최종 룩을 정해서 전체 클립에 적용하는 등 조금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서 제가 미니 패널도 하나씩 선물했습니다. 제가 다빈치 리졸브 서버에 대한 영상은 별도로 준비하려고 해요. 저도 파이널컷 프로를 오랫동안 써왔고 또 프리미어 프로와 병행해서 써보기도 했는데 협업 측면에서는 다빈치 리졸브 외에 다른 대안을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안 그래도 컬러 그레이딩 때문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협업 기능까지 활용을 하니까 정말 워크플로우가 부드럽게 이어져서 요즘 엄청 만족하는 중입니다. 이거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까 해요. 오늘의 메인은 시놀로지 증설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RS241 플러스인데요. 이번에 증설하면서 본체도 새로 리뉴얼된 RS2423 플러스로 바꿔야 되나 고민이 많았지만 지금 제 용도에서는 NAS의 성능이 절대 모자라지 않고 더군다나 앞으로는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맥미니가 서버 역할을 하고 NAS는 데이터 서버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라서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RS241 플러스에도 170테라가 꽉꽉 차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증설을 위해서 RX1217 추가 확장 유닛을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뒤에 RP가 붙어있는 모델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부의 전원이 차단될 경우에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배터리가 내장이 된 모델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서버랙에 UPS를 따로 사용하고 있고 이 UPS가 시놀로지와 통신하도록 연결을 해뒀어요. 그래서 전원이 차단이 되면 UPS에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시놀로지에 전달하고 제가 설정한 시간을 남겨두고 서버를 종료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RP 버전은 필요가 없었는데요. 따로 UPS 구성이 힘든 경우에는 RP 모델이 안정성 측면에서 더 큰 장점이 있어요. RX1217은 12개의 추가 하드디스크 베이를 제공하고요. 본체가 아니기 때문에 후면을 봐도 별다른 포트 없이 메인 본체와 연결하는 확장 포트만 존재합니다. 예전에 DS 시리즈를 사용할 때도 DX517을 사용하면서 진짜 편했거든요. 이것도 동일하게 두 개를 그냥 확장 포트 케이블만 연결해주면 하나의 본체로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SATA 6 인터페이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양방향 대역폭을 고려해도 부족하지 않아서 그냥 원래 RS24A 플러스에 기본으로 24베이가 있는 셈 치고 사용하면 돼요. 시놀로지 관련 컨텐츠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단연 첫 번째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나스 처음인데 무슨 모델을 사야 하나요? 이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스를 꾸준히 써오시는 분들이 뭐 확장하거나 새롭게 구입하면서 많이 하는 질문인데 레이드5와 레이드6 중에 어떤 걸로 해야 하나요? 이겁니다. 특히 레이드 관련 질문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건 정답의 영역이라기보다 선택에 가깝기 때문인 것 같아요. 레이드5는 하드디스크 용량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하드디스크 개수가 작을 때도 더 빠른 속도를 내기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 오류가 두 개 이상 동시에 발생하면 데이터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에러가 발견되는 시점에 모든 서버를 중지하고 재구축하는 과정을 기다려야 되죠. 반면에 레이드6는 하드디스크 두 개까지 오류가 나더라도 데이터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하드디스크 하나의 에러가 발생한 시점에 서버를 종료하지 않고 바로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재구축하면서 사용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드디스크 용량 활용도가 레이드5 대비 떨어지고 하드디스크 개수가 적을 때는 속도에 불리한 점이 많죠. 그래서 이건 선택에 가까워요.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한 번에 6개 이상의 하드디스크를 동시에 증설하고 볼륨 생성을 할 때는 레이드6로 세팅해요. 안정성을 높이면서 속도도 보장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늘어난 절대적인 용량까지 체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4-5개 정도를 구성할 때는 레이드5로 구성해요. 하드디스크 오류가 발생했을 때 바로 서버를 종료한다고 하면 동시에 두 개가 한 번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크지 않고 레이드5 특성상 4개만 돼도 이미 빠른 쓰기 속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입니다. 이번에 저는 18테라 12개를 한 번에 증설할 계획이라서 당연히 레이드6로 볼륨을 만들어줬습니다. 원래는 하드디스크 베이 하나 정도는 핫스함용으로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바로 복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둘까 했는데 그냥 최대 용량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드는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시게이트 아이언울프 프로 20테라를 하려고 했는데 사용하는 2년 내내 미검증 드라이브로 뜨는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시놀로지 하드디스크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사용하는 시게이트 아이언울프 프로에 전부 미검증 드라이브라고 경고가 뜨는데요. 사실 이렇게 메시지가 떠도 사용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시놀로지 DSM에서 하드디스크 오류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성을 알리고 사전에 대처 가능한 모든 기능을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검증 드라이브를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미리 받고 사전에 대처해서 서버 중지 없이 해결했던 경우가 있다 보니까 추가 볼륨은 검증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싶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시놀로지 하드를 사용해보는데요. 기존에 쓰던 시게이트 아이언울프 프로 20테라에 비해서 최대 용량을 쓰지 못하는 단점은 있지만 검증 드라이브로서 사전의 위험성을 파악하면서 또 하드디스크 펌웨어도 DSM을 통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써보면서 하드 관련된 내용도 정리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랜 영상은 그래도 굵직굵직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업로드가 되는데 신났다 시리즈는 제가 사무실을 옮기고 또 메인 나스가 따로 있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나스는 정말로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고 비싼 듯 보여도 잘만 쓰면 진짜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뽕을 뽑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시놀로지 나스 따라하기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주제 선정에 반영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요청받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게 나스 영상이랑 액자 만들기 소프트웨어 편인 것 같아요. 뭐 신났다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액자 만들기는 뭐 물론 방법이 좀 복잡하기도 하지만 이걸 만들려면 돈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걸 원하실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고민이 돼요. 요청이 많이 들어와도 준비해야 될까요?